네, 안녕하세요. 앞으로 구글 애널리틱스 실전 활용과 관련된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인텔렌치 컨설팅의 김동호입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에는 그로스 해킹과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주제로 말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아, 되게 어색하네요. 처음이라 그런지. 네, 일단 그로스 해킹이란 무엇일까요? 네. 네이버 사전에서 그로스 해킹을 검색하면은 다음과 같은 설명이 나옵니다. 상품 및 서비스의 개선 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즉각 반영하여 성장을 유도하는 온라인 마케팅 기법이라고 나오는데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예. 쉽게 말해서 고객의 행동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해서 이것을 빠른 주기로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로스 해커라고 하지요. 예. 제가 하는 일인데요. 엔지니어랑 마케터의 어떻게 보면 중간 지점에서 서비스의 지표나 매출을 올리기 위한 모든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그로스 해커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로스 해킹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서비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행 서비스를 분석한다고 쳐볼게요. 그럼 아무래도 여행을 많이 가본 사람들이 여행 서비스를 분석하는데 유리하겠죠? 게임을 분석하는데 게임을 전혀 할줄 모른다면 제대로 된 분석이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못할 가능성이 클 겁니다. 그래서 해당 산업에 대한 지식을 도메인 지식이라고 하는데 도메인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로스 해킹을 하려면 일단 퍼널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돼요. 퍼널이란 깔때기를 의미하는데요. 고객이 유입되고 나서 구매까지 이르는 과정을 깔때기 형태로 분석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퍼널을 설계할 수 있는 작업을 할수 있어야 돼요. 각각의 단계를 설계하고 각 단계에서 전환되고 이탈한 사람들의 패턴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디가 개선해야 될지 파악이 되겠죠. 퍼널 설계 또한 그로스 해킹의 일부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쇼핑몰은 일반적으로 4단계의 퍼널을 설계할 수 있는데요. 제품을 팔기 위해서 광고를 하면 랜딩 페이지는 기획전이나 제품 상세 페이지로 랜딩이 됩니다. 그리고 제품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겠죠. 그리고 결제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제까지 완료하게 됩니다. 이렇게 단계를 나누고 각각의 단계에서 액션을 정의하는 작업이 바로 퍼널을 설계하는 작업이에요. 퍼널이 설계되면은 각 단계에서 얼마나 전환이 되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탈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이를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작업을 구글 애널리틱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GA만이 정답은 아니에요. 다른 툴로 가능하다면 해도 됩니다. 근데 현존하는 무료로 사용한 툴 중에서 GA보다 좋은 툴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비용이 좀 부담된다거나 좀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고 싶은 분들은 GA 사용을 권장드리고 있지요. 네. 일단 분석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이 있는데요. 네, 데이터가 정확하게 수집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예, 나중에 정합성을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 유튜브 구독을 하셔야겠죠? 만약 영상이 이해가 안 되시거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그럼 GA의 장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GA의 장점은 뭘까요? 네, 일단 무료입니다. 네, 돈낼 필요가 없어요. 물론 유료 버전도 있는데요. 유료 버전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샘플링에서 좀더 자유롭고요. 그렇다고 유료 버전이 샘플링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네. 조회되는 데이터의 양이 많으면 유료 버전 역시 샘플링에 걸려요. 그리고 뭐 맞춤 퍼널이나 기여 모델 분석과 같은 기능을 유료 버전 사용할 수 있는데 좀더 나아가면은 빅쿼리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요. 네. 근데 뭐 기본적으로 월한 20만 UV, 20만 사용자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무료 버전으로 분석을 해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네, 매체별 성과 분석이 가능합니다. 유료 혹은 무료 채널에서
각각 얼마나 많은 성과가 발생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돈을 썼으면 그거에 따른 매출이 얼마나 나는지를 알수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총 10건의 구매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네이버 키워드 광고를 통해서 5건, 구글 배너 광고를 통해서 5건 발생했다. 뭐 이런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장점으로는 구글의 다양한 솔루션과 호환이 됩니다. 나중에 제가 좀 설명드릴 구글 태그 관리자나 대시보드 솔루션인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 그리고 AB 테스트가 가능한 옵티마이즈 등 애널리틱스와 이런 솔루션들이 다 연동이 됩니다. 전부 구글에서 만드는 도구이기 때문인데요. 이 정도가 구글 애널리틱스의 대표적인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